우리 군의 교전 규칙이 좀 수정되었습니까? 아니, 특별히 뭐 수정된 거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전협정상의 교전 규칙의 큰 원칙이 필요성, 비례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 아닙니까? 이것이 수정되거나 한 것은 아닌가요? 네,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 그러면 우리 군도 이 교전 수칙에 따라서 필요성, 비례성에 입각해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장관께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진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영토 어디든지 간에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죠. 하지만 대응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그 필요성,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면 우리 수도 서울이 적으로부터 도발당했다라고 하면 그 비례성 원칙에 따르면 우리도 이를테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타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례성은 우리가 무력 사용의 어떤 양을 따지는 것이지, 뭐 지역을 가지고 비례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수도 서울이 공격받았는데 동종, 동양의 무기로 대응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엉뚱한 곳에 대응하면 그게 적절한 대응입니까? 물론 이제 어디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은 군사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비례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영토 어디든 도발당하면 똑같은 원칙과 자세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원칙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응한다고 할 때에는 다 판단해야 될 대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안보적으로 심중한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포함해서 군사적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